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3대 운동 독학하기 번외편으로 바벨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벨로우, 제가 정말 이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바벨로우랑 바벨로우 다 찾아봤고, 정말 유명한 선수님께 가서 PT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바벨로우의 종착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벨로우는 바벨을 직선으로 당기기만 한다면 바벨로우에서 초래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바벨로우를 배우게 되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하고 바벨을 배꼽 쪽으로 당겨라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벨이 허벅지를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바벨을 우리가 대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자, 방금 보신 영상은 도리안 예이츠가 바벨로우를 180kg를 정자세로 당긴 영상입니다. 아, 물론 도리안 예이츠가 하는 방식의 바벨로우는 예이츠로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리안 예이츠가 하는 방식을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는 바벨이 직선으로 움직이던가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던가요? 물론 완전 직선은 아니지만 대각선보다는 직선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을 직선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인 거는 사실 상체가 아니라 하체에 있습니다. 이 하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로우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벨로우를 배우게 되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자세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고, 내 바벨과 엉덩이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거리만큼을 허리가 다 힘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거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좁힐 수만 있다면 굉장히 바벨과 엉덩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없게 될 뿐더러 바벨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당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상태에서 바벨을 잡고 바벨을 대각선으로 당겼다면 바벨이 다시 대각선으로 돌아가면서 그 힘이 더해지면서 내 허리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반면에 좀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하체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벨을 당기면 바벨을 놓았을 때도 내 엉덩이와 이 바벨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감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체 세팅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데, 하체 세팅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이런 힙힌지 자세를 취했다면 그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내 상체가 이렇게 접어지는 이런 식의 힙힌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게중심이 살짝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만 바벨이 내 엉덩이와 최대한 거리가 가까워져서 거의 직선으로 당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게 아니라 내 상체가 그냥 숙여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허리에 부담도 없고 바벨을 수직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로우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체가 아니라 하체에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시고 다음 상체 세팅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체를 세팅했다면 상체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로우 상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압입니다. 복압. 이 복압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내 이렇게 숙여진 상체를 허리가 버텨야 되는데, 이 복압으로 버텨주기 위해서 배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배에 공기를 가득 채웠다는 걸 명심한 상태에서 바벨을 잡게 되는데, 이 초록색 밴드가 바벨이라고 해볼게요. 초록색 밴드가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 바벨이 휘어지진 않겠지만 나는 이 바벨을 계속 내 몸통 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짝 바벨을 아래로 툭 눌러주면 광배근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바로 광배근의 기능 중인 신전과 견갑골의 하강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이 두 기능을 살리면 이 상태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체를 이렇게 아까 배웠던 방법대로 숙여주게 되는데,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숙여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계속 당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다시 바벨로 넘어가서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복압을 가득 채우고 내 몸쪽으로 바벨을 끌어당기고 살짝 아래로 떨어뜨리고 몸통을 숙여줍니다. 이때 몸통을 숙이는 각도는 지면에서 처음에는 20에서 30도 정도 가벼울 때는 숙여주시면 좋고, 이 바벨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사실 상체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때 30에서 45도 정도 서주는 게 이상적이고, 45도를 넘어가면 약간 시러그처럼 되기 때문에 45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이 상태에서 숙여주는 게 상체의 세팅이고, 이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바벨을 당기는 건데, 바벨을 어떻게 당기는가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바벨을 당길 때 흔히 많이 보이는 패턴들이, 바벨을 당기는 첫 패턴이 광배근이 아니라 내 흉추로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런 식으로 바벨로우를 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세팅을 잘 해놓고 이런 식으로 바벨로우를 이런 식으로 등을 접으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느낌도 좋고 등의 자극도 잘 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중량에서나 가능하지, 고중량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흉추가 열렸다가 다시 닫히면서 그 힘을 그대로 내 허리가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요추는 중립을 잘 유지한 채 흉추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도 존재하나,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추랑 흉추를 아예 고정시켜 놓고 몸통은 통나무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 팔꿈치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벨을 당겨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바벨을 잡고 세팅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허벅지 쪽으로 쓸면서 직선으로 당긴다고 생각하고 배꼽 쪽으로 그냥 투 이때 상체를 들면서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들지 않고 그냥 바벨을 잘 당겨 놓은 상태에서 당기는 게 광배근의 기능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통에 전반적인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의 부상 위험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바벨로우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좀 실수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해당 실수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보이는 실수는 이 하체 세팅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하체 세팅을 굉장히 스쿼트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앉게 되면 바벨을 당기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자세처럼 앉는 게 아니고 다리는 거의 다 핀 상태에서 상체만 이런 식으로 숙여서 배꼽 쪽으로 당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수는 바벨을 당기는 위치인데요, 이게 굉장히 또 흔히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바벨로우를 하게 되면 바벨을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바벨이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이 바벨을 떨어지는 거를 광배근으로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명치나 명치 부분에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일단은 내 엉덩이와 이 바벨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허리에 탕 떨어졌을 때 부담감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기면 이런 식으로 당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승모근과 등 상부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아래쪽으로 당겨서 내 광배근과 승모근 중하부를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당기는 위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배꼽 쪽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운동은 펜들레이로우에서도 충분히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벨로우에서는 이 허리를 희생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로우에서 가장 또 많이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진짜 이 바벨을 노젓듯이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완전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숙인 다음에 바벨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자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빈봉이나 가벼운 무게일 때는 가능하지 뭐 100kg 넘어간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걸 뺀다? 빼는 순간 그냥 몸통 바로 접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멀어지는 행위를 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벨을 노젓듯이 하는 거는 가벼운 무게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벨로우를 한번 총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복압을 가득 채웁니다. 복압을 가득 채워주고 바벨을 내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고 살짝 아래로 바벨을 눌러줍니다. 바벨을 누른 상태에서 하체 세팅이 중요한데, 하체 세팅을 할 때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상체만 숙여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체를 쭉 숙이게 되고 이때도 바벨은 계속 내 몸 쪽으로 붙여주는 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상태 그대로 직선으로 배꼽 쪽으로 툭, 툭, 툭 당겨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당기고 풀 때 푹 놓는 게 아니라 받을 때도 최대한 내 등의 힘을 이용해서 바벨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로우를 대각선이 아닌 직선으로 당기는 방법과 왜 직선으로 당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벨로우 어려운 운동 맞고 혹자들은 비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바벨로우가 비효율적이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벤치프레스도 비효율적인 운동입니다. 같은 맥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기 전에 일단 이 바벨로우를 마스터하고 나서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